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의 대리 수술 논란에 이어 광주에서도 척추 전문 병원의 간호 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8년 광주 한 척추 전문 병원 수술실. 수술복을 갖춰 입은 남성이 마취된 환자 옆에 섰습니다. 거즈로 피를 닦아내기도 하고 골프 이야기를 하며 수술 도구로 환자를 봉합합니다. 또 다른 날 수술실에 다시 선 이 남성. 맞은편 다른 병원 관계자와 능숙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. 병원 내부 관계자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인데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닌 40대 간호조무사였습니다. 경찰은 비의료인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봉합수술 외에 척추수술에서 핵심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이 병원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수술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어디서 어떻게 좀 대리 수술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현재 정황만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거만 좀 말씀해 주시죠. 하지만 병원 측은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의료진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며 대리 수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던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사가 마스크 쓰고 모자 캡 쓰면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.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조사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의료 행위의 대상자가 된 환자를 찾아 부작용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